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가겠습니다. 2020년 올 한해 시작하면서 이렇게 뭐 전염병 얘기만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 하에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례적이고도 공격적인 정책 대응, 또 뭐 시장의 다이내믹한 이 동향도 참 우리가 예상치 못한 흐름이죠. 중국은 요새 이제 코로나 19를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PMI 지표, 수출입 지표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도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고 위안화도 안정적인데, 이 모든 흐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될는지 한번 2부에서 용인대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한번 이 문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홀쭉해지셨네. 아, 2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 네, 많이 바쁘시고 힘드신 것 같아요. 기업들 다시 준비하시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래요. 많이 도와줘야 돼서. 준비하시는 기업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해가지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지금부터 그전은 준비 못 하셨던 기업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만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셨을 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2부 한번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중국 경제 활동 재개. 경제 지표상의 특이점도 한번 살펴보고요. 중국 인프라 투자 활발하게 전 재개되고 있다는데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한 조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위상의 변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발표하면은 코로나는 지금 잡힌 걸로 보고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SNS에는 아직도 여전히 뭐 흉흉합니다. 2차 확산 우려도 있고요. 네. 현황이 어떤가요? 아, 반 중국인은 반 정도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 반 정도는 안 믿는다. 일단 통계 불신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일어나고 있고, 무증상 감염자가 지금 한 800명 정도 있다고 하고 계속 800명? 지금 예, 의료 관찰을 하고 있다라 하거든요. 800만 명이 아니고. 그렇죠. 예, 800만 명까지까지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이 무증상 감염자가 가장 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길림성 지역 감염 발생했고, 그 전에는 이제 흑룡강서 있었고, 그래서 지금 양해 시작되는데 지금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그리고 뭐 말은 지금 경제 활동은 재개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특히 우한이라든지 동북 삼성은 매우 지금 그렇고, 그게 또 동북 삼성 유입, 예, 지금 이제 흑룡강성, 길림성 이런 쪽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 한국으로 좀 많이 오죠. 예, 많이 오죠. 근데 그거 이 부분 중국 책임론 말입니다. 네. 요새 이제 계속 미국에서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 뭐 증거도 많다 이러고 중국에서는 그럼 증거 보여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니 지금 이게 배상 운운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리고 또 중국이 순순히 응할 건지, 또 중국의 또 대응 방안은 어떻게 보이시죠? 일단은 배상 문제 쉽지 않다라는 게 쉽지 객관적으로 않다.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증거를 막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흔히들 이야기할 때 정황 증거는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 보자. 정황 증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체에서도 가끔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실제 중국 과학원에서 하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실제 우한이 있고, 근데 그 연구소 일반 연구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물 안전 등급별로 이제 실험실이 나눠지는데, 네. 4급 실험실 했을 때는 정말 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56개, 58개 정도 있는데, 네. 중국은 바로 우한이 있거든요. 예. 그게 맞죠. 예. 그러니까 하남 수산시장에서 한 30km 떨어져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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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건 또 이게 플러스 또 미국에서 81년도에 아마 어둠의 늪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 소설이 내가 바이러스 이야기인데 그 바이러스가 이름이 뭐냐면 우한 400이라는 이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매우 지금 들어맞죠. 글쎄,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그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저는 이제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근데 지금 보고서 작성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예, 예, 네.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런 정황밖에 없는 것 같고 또 미국 내에서 나온 다른 또 전문가들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백악관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이 왜 중국 책임론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다섯 가지인데 뭐 일단은 초기 미국 초기 대응 실패한 것에 대한 비난에 대한 전환령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가 강력한 대중 정책 세력 규합 다음에 이제 지금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예.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지도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의 연관성 우리 예전에 한번 방송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부각시켜서 표를 좀 이제 가져오겠다는 거고 중서부 판벨트 표심 잡는 것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네. 네. 근데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 중국의 백신 속도 개발이 빠르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월 18일 날 지금 이제 임상 실험하는 거 이제 허가했고요. 중국이 지금 한 1,000명이 넘는 과학자, 연구자가 지금 거의 다 올인하고 있거든요. 공산당이 백신 개발해. 야, 네, 해 이렇게 예, 하는 바람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백신 개발 속도인데 미국과 중국 간에 예. 지금 중국 개발, 백신 이런 부분도 바이오 쪽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적극적인 지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은 불안한 심리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야죠. 실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중국도 진척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외부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뭐 간밤에 뉴스 흐름을 보니까 미국 중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뭐. 이게 불가항력적이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난번 그 1단계 무역 협상 네. 뭐 못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재협상 하자 이런 쪽이고 트럼프 대통령 아예 뭐 그쪽 관심 없고 그냥 애초 합의된 대로 얼마나 잘 지키는지 보겠다 이런 식인데 네. 그거는 뭐 조금 더 추이를 보더라도 그거 네. 말고 또 이렇게 흉흉한 얘기 중에 이 남중국해에서 미국하고 중국 아니면 중국하고 대만 양안 간에 약간 군사적 긴장감이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아 이게 이제 예. 일단은 그 미중 제가 미중 그 1단계 협상에 잠시만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도 다른 칼럼도 썼으면 네. 안 지킬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중국이 예,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명분이라는 웃기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예. 그래서 도시 재분 재조마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예, 되어지고요. 예. 남중국해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중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기야. 예. 예.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중국이 남중국해 이 포위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표현을 쓴다면 핵심 사안, 핵심 이익과 연결된다. 핵심 이익이란 말, 북한 문제도 핵심 이익이고. 예. 그거는 이기 때문에 이걸 왜 하느냐?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대만 흡수통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네.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뭐 또 우리가 해양 자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거기 이제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런 국가들이 다 지금 맨날 지금 이 남중국해 관련해서 분쟁이 있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까지 이제 들어온 건데 그게 지금 최근 이제 보면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이제 최근 올해만 벌써 지금 미국 뭐 공군기라든지 공군기 미국 공군기가 이제 남중국해라든지 뭐 동중국해 대만 이런 데 가지고 한 약 40번 정도를 이제 갔다는 작년만 해도 이렇게 안 됐거든요. 네. 지금은 요 짧은 몇 개월 사이에 벌써 한 40번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3배까지 늘어났으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 한반도도 약간 관여가 돼서 그런 그러니까 아니 그쵸. 그러니까 동중국해는 그런데 남중국해는 이제 밑이기에 남중국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우리가 뭐 남중국해 쪽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지금 질문하신 건 남중국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조금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조금 요즘 들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쪽이 뭐 뉴스를 갖다 탈만한 그런 상황까지는. 네. 일단 횟수가 많아지고. 네, 횟수가 많아지고. 저는 조금 더 분석을 하면. 미국은 계속 이렇게 이제 터치를 자꾸 이제 이렇게 좀 약을 좀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먼저 선전포고로 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미국이 명분을 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지키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중국은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근데 그 의미는 그만큼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미중 무역 군사 패권, 기술 패권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많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논의와 좀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봉쇄 풀고 경제 활동 재개 나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요새 아닌 게 아니라 그 뭐 미세먼지 앱 보니까 좀 뻘개진 거 보니까 좀 소장님 제일 정확한 거죠. 벌써 지금 미세먼지가 좀 생기잖아요. 벌써. 예, 글쎄요. 예. 5월에 아니 4월 말까지 5월 초만 해도 참 공기 좋다 했는데 뭐처럼. 네. 예. 이게 지금 우한하고 말씀드린 동북삼성 우한은 동북삼성. 네,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눴던 빼고는 많이 지금 재개가 됐고요. 지금 지금 내부에서도 이동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고. 그래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중국 뭐 그런 동북삼성 우한에 대한 그런 좀 지금 우리가 좀 심각한 부분들 지금 다시 재확산되는 우려를 잘 모르는 중국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저한테 중국 좀 와달라고 지금 비즈니스 좋은 거리가 있다고 우리 기업분들한테 하고 와달라고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상황이 내가 들어가면 14일 격리해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고 있다. 가서 14일 격리했다가 일 보시고 다시 귀국하면 또 14일 또 격리되시고. 방송 못하죠. 이제. 아, 그러시고. 그러니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생산성 저하라는 것이 지금 이 얘기 우스갯소리로 들어가서 2주, 나와서 또 2주 격리된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양해가 22일부터인가요? 아, 네. 아, 이거 뭐 진짜 사람들 우르르 다 모여가지고 한 수천 명, 한 3천 명이 인원도 좀 줄죠. 좀 주나요? 네, 기간도 줄고. 네, 원래 21일부터 정협, 22일부터 전인데 원래 2주 정도를 하는데 네. 이번에 일주일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양해 기자회견. 저는 이제 코로나 양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상해에서 지금 사실 두근두근 할 겁니다. 또 우리도 지금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기자 양해 기자회견도 온라인 화상으로 할 것 같고. 네?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이제 화상으로 질문하고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할 것 같고 일단은 기간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양해에서 어느 정도 나올 윤곽들은 이미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보도된 건 없는데요. 보도된 것 같지만 크게 뭐 예를 들어 뭐 경제 성장률 뭐 목표 지금 안 세우고 네, 설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안 하겠다 했지만 분명히 저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 이꼬르 이거는 또 실업률이기 때문에 실업률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양해를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뽑습니다. 첫 번째 그게 이제 실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지금 뭐 지난 1분기 6.1%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무도 안 믿죠. 안 믿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도시 실업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한 농민공들 시골에서 와서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들은 안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농민공들이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 식당 같은데 종사 서비스 종사자들 대면업무 혹은 중소 수출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 네, 예. 다 문 닫았던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 안 잡힌다. 그 3억 명이요. 그러면 실업률이 25% 이상이 넘어갈 거라는 게 많은 여러 가지의 전문가들의 네. 생각이다. 예. 근데 그걸 잡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우리가 샤크왕 이거 보고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내부적으로 3.5 정도는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성장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걸 자기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그게 3.5를 만들어내려면 지금 봐서는 또 뭡니까? 약간 남아돈다 싶어도 또 인프라로 또 밀어붙여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키워드가 아까 제가 첫 번째가 두 번째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우리가 공격적인 부양책이냐 온건 부양책이냐 할 때 저는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저는 공격적인 부양책 선택합니다. 그런데 좀 다르다. 예? 전통적인 인프라 막 돈 풀어가지고 하는 건 안 할 거겠죠. 근데 요즘 방향이 좀 틀어졌어요. 방향이 틀어진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막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예.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짓는 거죠. 그게 이제 7대 우리가 신형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이 신형 인프라. 네. 그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한 네 가지의 정보 통신망이 있고 두 가지의 에너지망이 있고 한 가지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철도 그러니까 도로망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7대 신형 인프라인데 이 부분들이 좀 기존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대통령께서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게 데이터화를 시켜서 앞으로 미래 선점을 투자해서 한국이 좀 더 미래 성장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우리가서 데이터 빅데이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5G.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쪽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부동산 짓고 아파트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조금은
변형돼 있는 적극적인 이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보면 이미 지방 양에서도 그쪽으로 투자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상하이 같은 경우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상하이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죠. 상하이 같은 경우가 보면 2,700억 위안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니까 한 46조 3천억 정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지자체에서 앞다투어서 신형 인프라 사업에 돈을 넣겠다고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요번 양회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무조건 돈을 들여받는 돈은 풀지만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것처럼 뭐 2008년 4조 위안처럼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좀 방향이 좀 다른. 그래서 이것도 사실 미중 간의 파워 슈퍼파워 게임도 연장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어쨌거나 애초에 약속했던 2020년 가면 2010년 대비 경제 규모 두 배로 키우게 했던 그 약속은 못 지키더라도 뭐 중국 인민들도 그래 뭐 원래는 그만 코로나 때문에라고 해서 양해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것만 해도 대단하니까. 그렇죠. 그런 식. 그건 서로가 이제 이해하는 건 엑스큐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배고프면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배고프면 아무 생각 없다. 그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런 모든 이 두 가지 키워드에서 양해를 보시면 네. 카테고리 연결이 좀 될 겁니다. 하나는 꼭지를 보지 말고 네. 이 두 개를 가지고 밑에 흐른다는 것들을 보시면 네. 뭘 지키고자 하는 건지. 그리고 지표 관련해서 한점 교수님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중국 지표들이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제가 뭐 이래 보면 뭐 PMI도 그렇고 무슨 수출입 지표도 뭐 V자가 막 확확 보이는데 네. 지난 4월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중국 수출 줄였겠거니 했는데 늘었더라고요. 네, 좀 네, 3.5 3.5% 달러 기준으로 지금 요 뭐 지표들 뭐 그냥 뭐 그대로 받아줄까요? 이 제가 나쁜 놈이죠.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일단은 뭐 이 통계를 믿느냐 안 믿냐는 근데 이게 통계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특히 수출 관련 부분에서는 또 조금 더 조작하기에는 조금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안화 같은 부분에는 우리가 손이 들어간다고 한 정부의 손이 들어가겠지만 환율 같은 경우는 수출은 좀 이제 너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서프라이즈가 이제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는 것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중국이 전체적으로 3.5% 수출이 늘었는데 우리 한국이 4월달에 수출이 전년비 24%를 주는 게 이게 아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그 올 초에는 지금 -40몇% 최근에 지금 뭐 그만큼 심각한 데죠. 10일까지 예. 예. 관세청 발표가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4월 달을 보면 일단은 그 이제 그 성장한 견인을 좀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좀 뭐 EU라든가 EU도 조금 떨어졌고 예. 다음에 뭐 다른 일본이나 뭐 다음에 뭐 아세안 같은 경우도 좀 약 그기가 좀 드러났고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세안 국가들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의 수출이 보시면 4월 달이 한 289억 불했어요. 네. 이게 이제 전년 작년 4월 달에 한 277억 불 정도 했으니까 좀 늘어났죠. 이게 좀 그것도 다른 것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부터 4월까지 합쳐지면 한 5.7% 정도 증가했거든요. 아세안 쪽에. 네, 아세안 쪽에. 네, 아세안이 네. 좀 말이 큰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1대1로 관계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쪽. 그쪽이 좀 늘어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한국은 4월 중국의 수출에서 한국도 그러니까 대한국 수출도 약간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101억 불 정도 한국 중국 제품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한국 수출한 거. 작년 4월에 지금 교수님 해관 청소 아예 뒤지셨구나. 네, 제가 작년에 93억 불인데 작년 4월인데 네. 이번에는 101억 불 정도입니다. 한국에다 그렇게 수출을 했다. 네, 네. 그게 약간 늘어난 거죠. 제가 조금 쭉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것 같고 또 뭐 코로나로 인해서 1분기 못한 거 4월 때 풀어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안으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해관 통계를 들어가서 보니까 가공 무역은 줄었어요. 가공 무역은 줄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수출 예를 들면 중국 수출에서 수출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중간재를 그러니까요. 받아서 만들어서 나가는 이건 확 줄었고요. 예. 그럼 뭐가 늘었냐 일반 무역이나 보세 물류 방식에
이런 것들은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가공무역 형태로 하는 부분, 특히 한국은 그게 많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쪽으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그것을 완전히 돼서 나가고. 예. 이 전체 이 금액으로 볼륨을 보면 3.5 늘어났는데 가공무역 비중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일반 무역이나 보세 물류 방식은 좀 늘어났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보면 대충 이제 뭐 맞는 건데 우리 한국 지표하고도 대충 뭐 네, 맞출 수 있다. 네, 네. 예.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이 뭐 이왕이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지만 넘기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기 이러다 또 시간이 쫓겨서 또 못 여쭤볼 것 같아서 그러면 막 포스트 코로나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포스트 코로나 갖다가 이렇게 논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우리 지금 한참 태풍이 눈에 있어요. 아직도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걸 조금씩 고민은 해야 될 것 같고 기업들 네. 입장에서도 아 그렇다고 이제 뭡니까 중국하고 완전히 뭐 이제 말도 안 섞어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 중국 비즈니스 전략 현 상황에서 좀 이제는 또 코로나 이전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한번 교수님 한번 조언을 이게 제가 주신다면. 저희 연구소에서 그 포스트 코로나 벌써 했고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 부분에서 어떻게 네.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략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그중에서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기업들한테 이 REN REN이 뭐냐면 Red Ego Network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드 에고. 붉은 그러니까 에고 자기 자신 그러니까 REN이 뭐냐면 그 자막에 나갈 것 같은데 이 REN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와 교류가 잦은 중국인이 그러니까 서로 간의 친밀도가 좀 친하다면 이 REN 밀도가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랑 친해요 소장님이. 네. 근데 그 손님 안 해보시는 분하고 다른 분들끼리 서로 간에도 친하냐 안 친하냐 거기에 따라 밀도가 높고 낮음 나눠진다는 이야기. 예, 예. 그러니까 나와 교류가 잦은 중국인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서로 근데 한 분이 그 반대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가 친하면 밀도가 높은 거고 근데 서로가 안 친하면 밀도가 낮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는 이 REN 지금 나가죠. 이거 좀 자료가 나가시면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 REN의 밀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중국 사업의 위기를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중국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자기 우리가 말한 자기 중심에 있는 동심은 둥근 부분에서 이거 벗어나야지만 지금 급격하게 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그러니까 중국의 IT라든지 사회 이런 것들을 좀 팔로우업이 가능한데 그걸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역별 중국 사업하실 때 지역별 REN은 밀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북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북경에 있는 여러 관계 있다라면 북경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여러 가지 SN을 통해서 그 REN 밀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나 말고도 내가 북경에 친구 있지만 그 북경에 친구들도 내가 알게끔 전체를 REN 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은 북경과 상해는 서로가 달라요. 지역감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REN은 밀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업종별 여러분들이 반도체다 여러분들이 화장품이다 그런 있는데 이 업종별 REN은 밀도를 낮춰야 됩니다. 뭔 말씀이죠? 그러니까 동종 업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REN 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높고 낮은 무슨 그러니까 REN 밀도가 좀 낮을수록 다양한 시장의 업종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시야가 좁아진다. 화장품이라고 해서 화장품 업계 사람들하고만 만나지 마라. 그렇지는 거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화장품 업계가 전부 다 빅데이터를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업계가 화장품 업계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종과 REN 밀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최근 요즘처럼 이 폐쇄적인 시장 정보가 다 할 수 없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정보를 입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시간 부분에서 뭐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REN의 밀도를 지역별로는 밀도를 높이셔야 되고 업종별로는 낮추시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셔야 되고 나중에 좀 더 이제 뭐 네. 제가 칼럼을 보시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 이 REN을 잘 앞으로 활용을 하셔야지만 내가 좀 더 맞춤형 혹은 이제 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기에 따라서 이번 대응할 수 있는 조금 논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교수님 방금 설명하신 이 아리안 레드 에고 네트워크 이거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혹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합니까? 이게 제가 만든 거라서 근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치면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이 조금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또 칼럼으로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시장 상황 뭐 이렇게 조금은 지금 오늘 내일 무렵이 기술적으로 약간 변곡 구간입니다. 이 변곡 구간을 어떻게 지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1, 2부 뉴딜과 또 중국 상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죠. 또 좋은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또 성과 잘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